정영 씨를 보면 내 식권도 좀 받아. 아저씨가 받아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장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은 정영국 씨예요. 아오! 결혼식 사회를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네. 네, 정말 왕성하게 주말 활동을 하시는데 주례 선생님이랑 싸운 일화들이 그렇게 많아. 주례 선생님 왜 싸워요? 아, 그 기선제압. 아니 기선제압은 왜 합니? 몰라요. 정영 씨는 항상 주례 선생님과 투닥투닥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리얼하고. 아 근데 들어보면은 뭐 그럴만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 물론 양쪽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아 가가지고 이제 주례 선생님이 정영 씨를 보면 약간 그 뭘 시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가서 식권 내 식권도 좀 받아 그러면. 아, 진짜요? 아저씨가 받아오세요. 그래 지금 싸우고. 그래서 주례 선생님이 자기한테 약간 까칠하게 굴면은 본인도 사회자의 권한으로 예, 만수삼창을 주례 선생님한테 시켰대요. 아, 정말 뜬금없이 멘트 불량 싸움 너무나 많고 기싸움. 용궁이 형 결혼식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거를 해주러 소개 받아가지고 갔다 온 얘기하면 진짜 웃겨. 가가지고 주례 선생님이 씨랑 친구인가? 이렇게 보면 아 씨 뭐예요? 아 진짜 그 말투. 아 그 멘탈 너무 부럽다.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건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사회 보러 가면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회를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거의 뭘 시키질 않았어요. 간단하게 제가 항상 꼬시는 건데 신랑이 노래를 하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못해도 좋고 잘해도 좋고 네. 왠지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구나. 저도 사회를 몇 번 봐봤었는데 아, 뭘 안 시키기도 뭐하고 본 게 있으니까 시킬 것 같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팔굽혀펴게 시키면 하고 또 너무 흔한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친구 중에 진짜 시키지 마. 나 진짜 그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또 행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뭐야? 너무 서운하게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제스처에서 뭐 없어? 이건 누구야? 그래가지고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신부를 안고 네. 예, 시켰습니다. 예. 예전에 박지성 선수 결혼식 때는 네.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 쪽으로 네. 예, 그 달려가서 히딩크에게 안기듯이 아~ 예, 그거를 한번 시켰죠. 오~ 예. 근데 차세찌 씨 결혼식 사회도 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차세찌 씨가 정말 제발 형 제발 시키지 말라고 진짜 제발 시키지 말라고 한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셋째라고. 아, 그래서 한차 씨의 표정은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했었는데 강민호 선수와 신소연 기사캐스터 결혼식 때도 그 두 분이 시구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네. 시구를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네. 아 그러네요. 포수니까 신부가 이제 시구를 하다가 강민호 씨와 또 이제 그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포수니까 그런 걸 시키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걸 시키는 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맞아. 거기를 왜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 그 시구가 계기가 됐는데 그 시구를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 진짜요?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예전에 그 조영구 씨 결혼식 하실 때 네. 한밤에 TV연애를 같이 할 때라서 저는 식구니까 가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예능인들은 결혼할 때 뭔가 돌발 상황 일부러 만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영자 씨가 그때 그냥 아무나 근처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 결혼 반대야 막 소리치는데 아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때. 아 최고다. 설정 자체가 네. 즉석에서 되시더라고요. 나도 배성재처럼 되고 싶다.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